나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잘 봐요. 성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유물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좀 더 조절하면 두껍게 될 텐데. 좀 더 어둡게. 바로 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총이었다. 간신히 갔다니? 원물까지 가고. 시간이 흘러 성은 제거되었고 전설을 들은 이들은 또 한 번의 총탄을 쏘고자 모든 것을 걸었다. 형 게임이나 하자. 아 그래? 알았어.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을까 봐서. 아무튼 좀 잘 조절하면 멋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아. 서해롱님, 노세한 풍월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것도 있더라고. 특이한 거 뭐지? 얘들아! 견우야! 나도 어쩔 수가 없나봐. 견우야! 아 죄송합니다. 자 생각해요. 엔트들 건전. 자 이거 오른쪽 여기 저 뭐야 저거? 유비? 저리 안 가? 유비 꺼야 되나 보다. 자, 이 게임은 아이작 유의 게임이에요. 이렇게 톡톡톡톡 쏘면서 총 같은 텐더 먹고 이렇게 샥 굴러서 피하고 이런 게임이거든요. 얘는 사냥꾼으로 이 멍멍이랑 같이 다니는 녀석인데 멍멍이가 템을 찾아 오케이 열쇠 찾아줬고. 아 근데 피 너무 많이 달았다. 첫판 너무 쉬운데 이렇게 막 죽어주시면 안 되죠. 오 이거 뭐야 다시 갈게요. 네 다시 갈게요. 노퓨처라서 시간 낭비야. 다시 집중해서. 자 오늘 할 게임은 엔터 더 건전입니다. 아 뭐야 사냥꾼 나오잖아. 따라 갈게요. 침착하게. 맵이 맨날 다 계속 달라요. 죽을 때마다 로그라이크류죠. 죽어도 템 다 잃어버리고 대신 어느정도 풀리는 언락 요소도 있고 아이작에다가 뉴클리오스론인가 그거를 좀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따주시고 쫙 골라주시고. 아이고 맞아버렸다. 화면이 크니까는 좀 더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 이런 게 안 맞네. 쏴주시고. 왜 뭐지? 침착하게. 아, 뭐야 아까랑 똑같아. 두 대 맞았잖아. 똑바로 안 해? 자 팔 안에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죽을 때 총알도 나오면 저렇게 침착하게. 오케이 하트. 멍멍아 잘했다. 믿을 건 멍멍이 뿐이라니까. 이 게임은 물론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운빨 요소가 굉장히 또 작용을 해서 초반에 좋은 템을 먹으면 5스테이지까지 쉽게 간다. 총빨이 좀 받아야 된다. 제발 좋은 템 나오기를 빌어봅니다. 테두리 보인다고? 테두리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약간 위쪽에 약간 보이나? 잠깐만 잠깐만. 얘는 처리하고. 실력이 좀 중요한 편이긴 하지. 아 실력 있으면 총 꽂아도 커버가 되니까. 이거 석고 뭐 연속으로 쏘면 빨라진다던데. 위에 보인다고. 아 맞다 그냥 너무하네. 기다려봐요. 총이 잘 안 맞아. 화면이 엄청 크니까 쏴버리고 쏴버리고 석궁 쏘고 장전하기 전에 뭐하라고요? 장전하기 전에 연타하면 돼? 잠깐만 됐죠 이제 새들이. 안 보이지?
약간 밑에가 좀 테두리가 있네. 어때? 이제 없죠? 아, 근데 거의 없는 거야. 그쵸? 상점 나왔다. 세밀한 컨트롤. 보시전. 밑에 좀 보여요? 네? 딱 맞는데, 근데? 공포탄 안 먹고 왔네? 이따가 올 때 먹죠, 뭐. 중요한 거 아니라서. 템, 템 중요해. 첫 템이 트리건, 재장전을 통한 변신. 첫 총이 중요하거든요. 권총 형태와 산탄총 형태를 오가는 무기다. 아, 이거 그거잖아. 그때 먹었던 거. 쏘다가 장전하면은 사건 되는 거. 뭐 나쁘진 않아. 그냥 뭐 쫄 처리용으로 뭐 나쁘지 않은 느낌? 어딨어? 보다 멍멍이가 지금 물어다 줬으면 좋겠다. 아가. 파워는 석궁이 세. 쏴버려. 튕겨. 첫 번째 그냥 총알은 튕겨. 이거 안 죽어? 아하. 아니 한 칸이라니? 1스테이지에서 어떻게 한 칸일 수가 있죠? 아 나이스. 아 그래도 운이 좋다. 엄청 많이 죽었는데 실력이 죽었어. 더 죽었어 실력이. 가게. 여기도 상점 길이 있네요. 테이블 기술, 마음의 눈, 그 다음에 열쇠, 열쇠 23개, 하트. 테이블 기술, 마음의 눈은 그거겠지? 그냥 덮는 거, 저기. 테이블 엎으면은 중력치 상승하는 거? 책상 엎으면 써라고? 안 써도 돼. 상관없어. 책상 엎기 잘 쓰면 좋은데, 안 써도 상관없어. 오케이. 아 이거 피 없는 거 커버되네. 책상 얻기 있으면 써도 좋긴 한데 이스까지가 안 왔어. 어? 총알 리셋이거든요? 석궁 한번 리셋하자. 제발. 아 열쇠 이거. 아 근데 꾸진 총이잖아. 꾸진 박스잖아. 굳이 열쇠 사서 열피로가 있을까? 일단 다른 데부터 가보자. 열쇠 나올 수도 있을까? 그냥 부셔서 좋은 거 나오면 먹고 아니면 그거 버리는 게 낫겠는데. 갈색 박스 그냥 첫 번째 박스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어 뭐야 장전? 어? 이거 그거 아닌가? 숨겨진 그 물통? 맞죠? 그때 숨겨진 보스 갔는데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굳이 갈 필요 없어 보이던데 그때? 물론 죽긴 죽었지만. 어 비밀방. 근데 물통이 없네? 열쇠도 두 개가 없어서. 그래 안 갈래. 열쇠 사지 말고 저거 뽀깁시다. 돈이나 뭐야. 열쇠 두 개가 필요하고 이만큼 좋은지 모르겠어. 뽀개도 템이 나오거든요. 예, 다음엔 열쇠를 쓰시오. 고물. 이거 고물 누가 그때 뭐 방송에 보니까 뭐 어디다 바치면 뭐 돈으로 바꿔준다 그랬는데 어디였더라? 일단 보스 잡으러 가죠. 보스 좀 상황 봐가지고. 아 쌍둥이 좀 빡세네. 한 놈을 빨리 없애야 돼. 쌍둥이. 애들 좀 떨어뜨려놔야 돼. 아야 폭탄 저기 그거 안 나가. 공포탄 안 나간다니까?
왜 안 나가? 지금 나가네. 죽었다. 너무 많이 나갔어. 한 명 죽여야 뭐 희망이 필처가 잡았고 한 명 죽으면 화나거든. 아! 아이 뭐 하 일 쉬었더니 아 마 나 다 했는데 나 되게 이상하다. 아 이게 아닌데 다시 갈게요. 1스테이지 다이라니 이 게임 처음 했을 때도 1스테이지에서 다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집중합니다. 그렇지 이거 석공이 맞아줘야 된다. 아무래도 전체 화면이다 보니까 원래 창모드였을 땐 요정도만 해도 되는 것을 전체 화면이니까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된다 보니까 저 여태까지 해왔던 저의 피지컬이 모니터 부정당하는 느낌이네요. 십수년 동안 창모드를 해왔건만 짜버리. 핑계라고 시끄러. 까버리시고 스팀에서 16,000원? 14,000원 정도인데 굉장히 좋은 게임. 점수도 높아. 쫄들은 석궁 한 방이야. 이런 허접한 쫄 쟤는 두 방. 뭔가 숨겨진 요소도 많고 가가지고 방이 넓네요. 뭐야 맞은 거야? 살짝 맞았네. 불러주고 쏴버려. 돈 많이 주셈. 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여기 별로 안 줘. 멀티가 안 돼 아쉽게도. 로컬 멀티밖에 안 돼. 집에서 인용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멀티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멀티까지는 개발을 안 했나봐. 싸버려 싸버려 다다다다다 싸우라고. 어이 돌려주시고 잡았고 첫 총이 잘 나와야 돼. 열쇠 멍멍이 열쇠 찾았어. 오케이 멍멍이가 안 오면 맵에 보시면 열쇠가 있어요. 바로 보스네. 보스 잡고 뒤질까 그냥? 멀티 되면 재밌지. 물론 저는 멀티는 안 하려고. 저는 워낙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게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거예요. 싸버리. 아이작도 멀티는 안 되지 않나요? 이인용 자체가 없잖아 아이작. 어어 전에 했던 게임 중에서 이런 비슷한 느낌의 멀티되는 게임 있었는데 그거 괜찮았다. 도끼 이렇게 하는 거 뭐였죠? 싸버리시고 싸버려 싸버리라고 싸버려. 좋고 상점 여기 또 비밀 통로다. 비밀방 왜 이렇게 비밀방이 자주 나와. 비밀 맞아? 잡아주시고 초반에 석궁이 그냥 뭐 안 들어옵니다. 저런 애들은 다 한 방이거든요. 없는 애들은 뭐 안 맞죠? 나이스 하트. 1층에 무조건 나와? 아 그래요? 비밀방도 아니구만. 얘는 두 방. 강력하구나 강력해. 제발 나이스 두 개. 일단 하트 반쪽은 없고 메가 도조 개똥도 쓸 때가 있다. 이 뭐야 이거 물총이야? 안 좋아 보이는데 물총 같은 허접한 무기가 웬만한 사람도 있겠죠. 대체로 사실이긴 하지만 시와 때만 잘 골라서 사용하면 무섭게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을 제압하고 물에 젖은 적을 감전시킨다. 물에 젖은 적을 감전시켜? 잠깐만요. 야 저 유비 저거 뭐야? 자꾸 또 뭐 어?
누가 메시지 보내니까 보내지 마세요. 검참해라 저런 것도 뜨는구나. 물 좀 한번 써볼게. 하트 지금 만땅이라 안 먹어져요. 네, 정말 물총이군요. 데미지 한번 보자. 아까 전기 감전시킨다 그랬나? 약간 넉백이래요. 네, 한 방에 죽던 애거든, 석궁 한 방에. 아, 이게 좀 별로인데? 아, 근데 온 바닥을 물로 적셨다, 그쵸? 다른 템이랑 섞어서 하는 그런 템인가봐요. 자, 열쇠 두 개랑 열쇠 두 개 하나 사면은 비밀방 갈 수 있는데 갈 필요 없겠지? 재장전은 없네요. 일단 무한으로 쓸 수는 있네. 어? 뭐지? 비밀방? 뭐야 이게? 물바다다 물바다. 이게 뭔미? 어? 제발 총. 어? 이거? 화이트 구원석. 아 그거다. 공포트 하나씩 리필되는 거 아니었나? 저 큐 쓰면은 오, 날라오는 폭, 총, 총알을 없앨 수 있는 폭탄. 그쵸? 공짜 공짜. 잠깐만 밑에 층이 있는데? 물총으로 비밀방 불 끄자고? 아 그래도 되겠구나. 어 열쇠 있다. 열쇠 하나 사면 공포트 하나랑 상자 하나거든요? 하고 오죠? 지금 총이 하나 나와야 될 시 그럴 때라. 스플래툰? 이 열쇠 맞아? 아, 나 또 아닌가 했네. 아 실드 그냥 돈 주고 하트 저기 공포탄이나 실드 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 1시티지에서 별로 파밍을 좋은 걸 못했어. 아쉽다. 총탄킹? 에렌디야? 물이나 다 써버립시다. 어? 다시는 쓸 생각 안 나게. 데미지 약한 거 봐라. 보스한테 때려보면 딱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정말 약하거든요. 근데 사거리가 길다. 사거리 길어서 뭐 나쁘진 않네. 나 안 죽었어? 한번 써주세요. 아 이걸 맞췄다. 안되겠다 석궁에. 아 자리가 잠깐 피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게임이야. 아, 그때 좀 몰랐네. 장전이 빨리 되는 거 맞아? 석궁 왜 이렇게 안 맞냐? 오케이. 잡긴 잡았는데, 아, 이렇게 많이 맞으면 안 되는데. 제발 좋은 템. 보스 잡아도 템이 나오거든요? 하트 하나에, 어, 뭐야 이거? 마호거니? 마호거니가 뭐였대? 마흐가니 아니야? 총굴 근처에만 뿌리는, 내리는, 이상한 나무 마오건이를 만든 잎사귀 무성한 블레스터. 아 이거 그때 그거다 수루탄. 아 엄마 수루탄 폭탄인데 350발이네 뭐 이상한 것만 물에다가 뭐 이런 것만 나와. 하트 먹고 갑시다. 그때 반칸 안 먹은 게 있네. 그럼 풀피라서 뭐 나쁘진 않은데 템이 파밍이 안 됐어.
데미지가 생각보다 높아서 좋은 총이라고? 그래? 쫄한테 한번 써볼까? 아 총을 좀 좋은 걸 먹어야지 그냥 5스테이지까지 갈 텐데 이거. 갑시다 내려갑시다 350발이라 많네요. 진짜네? 잘 죽네 생각보다 애들이. 어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터지는 게 바로 부딪히면 바로 터지니까 스플래시잖아.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잘만 맞춰요. 자, 내려가시고요. 안 맞으면 이게 뱅크샷 놓고 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쉴드 어디 나왔다. 어디 보다. 나뭇잎도 길 들어간다고요? 아, 저거 쭉쭉 나오는 나뭇잎. 두 개씩 나오네.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이게 캐시브나 액티브만 좀 좋은 걸로 나오면. 아이씨 적대 미미가도 죽었잖아. 미미도 있어. 다크소울이야. 아?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잡았다. 오? 뭐야 쓰레기 캐논. 와우 쓰레기 발사하는데 50발밖에 없어. 좋은건가? 급조한 총으로 쓰레기를 발사해 사방에 맹독을 퍼뜨린다. 사용자를 포함해서 방 안의 모든 이들에게 위협적이다. 어? 다른 능력치가 있네요. 강력해질수록 총을 탐험가가 휴대하는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 내가 강해질수록? 근데 나도 독을 당하니까 조심해야 돼. 어, 일단 이거 마오거니 쓰자. 마오거니 보스용? 근데 나도 당하니까 이거 좋을까? 데미지가 센 것도 아니구나. 어, 나 지금 죽는데요? 아, 이거 뭐야. 나 한 칸밖에 없어. 피가 최우선이요. 내가 한 방에 안 가네. 석궁보단 약하다, 데미지. 스플래시니까. 총알 리셋이거든? 석궁 리셋 합시다. 다음 트라이 가자고. 뭔 소리야. 터뜨려. 쟤네도 저런 거 쓰네. 아, 이렇게 넓은 데가 좋다. 죽어. 조심해야 돼 저거. 어어 조심. 팔 안에 조심해야 돼. 진짜 가. 상점이다. 상점부터 가서 뭐 파나 보고. 카메라 로드스턴 탄환부적. 카메라 뭐예요? 아 근데 나 피가 없어가지고 피를 사야 되는데 카메라 뭐지? 10원만 모으면 살 수 있는데?